중국인들은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계약이라는 건 서로 간에 법적으로 묶여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한국 기업에 들어와 있으면 중국에 일이 터져서 좀 불편하더라도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되 겉으론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일을 해야죠. 그런데 계약, 그거 내 기분 나쁘니까 해지하면 되지. 위약금 물어줄게. 어쩌라고 내 기분이 나쁘다는데.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지금 철인왕후 조선구마사 사건들 때문에 전 국민적인 반중 감정이 최고치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방송계에서는 중국 멀리하기 분위기가 슬슬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이 모두 중국 자본 경계령을 최고 단계로 발동했다. 중국과 관련된 PPL이라면 소액이라도 모두 빼고 있다. 드라마가 폐지까지 되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 PPL을 쓰는 순간 이 드라마 이미지 떡락하는 걸 느꼈고, 중국 돈 받아 처먹은 순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수백 수천억 단위의 돈을 사용한 드라마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리니까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아주 속이 시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상한 드라마 나오면 다 이렇게 될 거라는 선례가 되기도 하겠죠. 이젠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에잉 이러면서 욕하는 시대가 아니라 발벗고 나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의 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국인 아이돌 멤버 받지 말자. 잠깐 보면은 뭐 중국 돈 땡겨지니까 좋을 수 있는데 멀리 보면 무조건 그룹에 피해가 가는 일이다 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팔렸던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수십만 단위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거든요. 제 채널이 유명해진 모티브가 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 출신 멤버들을 한국 기획사에서 광고를 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조선구마사로 인해 중국 PPL 멀리하기 운동이 일어나는 만큼 이 영상으로 인해서 중국인 아이돌 광고는 양날의 검이다라는 걸좀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뿅. 여러분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잘 아실 겁니다. 뭐 유튜브에 검색만 조금만 해보셔도 정말 중국이 티벳 신장 위구르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중국의 땅이다 이 난리를 치면서 사실상 제국주의적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들이 언제나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인권입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다 같이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하지 마라 하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버버리, 미국의 나이키, 아디다스 등등이 있죠. 중국에서 버버리, 구찌, 샤넬,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이거든요. 수익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들 불매당할 거 각오하고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원료는 우리 기업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째 우리 위대하신 중화 사상의 중궈런들이 눈깔이 뒤집어집니다. 나이키 불매, 아디다스 불매, 버버리 불매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게 중국의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멤버들이 이 불매 운동에 동참을 해요. 지들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SNS 계정을 통해서 이 기업 물건 사면 안 된다 하면서 팬들을 선동합니다.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물론 중국인으로서 기분이 나쁠 순 있죠. 하지만 지들이 중국 아이돌이 아니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이라면 마음속으로는 욕을 하더라도 저렇게 대놓고 팬들 선동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무슨 경우가 없는 일입니까? 뿅. 지금 대표적인 예시로 웨이션 V가 버버리 관련 제품들을 싹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한국인 아이돌도 아니에요. SM에서 만든 그룹인데 웨이션 V는 한 명의 태국인과 나머지는 전원 중국인 멤버로 이루어진 한국인 멤버가 단 하나도 없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사실상 회사만 SM이지 그냥 중국 아이돌이란 얘기예요. 태국인 한명 넣은 것도 전부 중국인으로 쓰면 욕 처먹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친구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냐면 홍콩 민주화 운동할 때 태국 멤버 한 명을 제외하고 그룹 전체가 다 같이 홍콩 경찰 지지 선언을 해요. 멤버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가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중국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공산당 영화를 찬양한 적도 있고 중국에서 공산당 선서를 한 적도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웃기죠? 이 정도면 명예 공산당원인데 그럼 이 친구들이 중국에서만 활동을 하느냐?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웃긴 건 한국 TV 채널에 나왔으면 한국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노래에 한국어 버전, 중국어 버전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어로 그냥 노래를 불러요. 지상파 채널에선 한국어로 노래 부르고 공중파 채널에서는 중국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3월 10일에 웨이션브이가 컴백을 했거든요. 중국산 김치 소동이 일어나서 한국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딱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백과 동시에 웨이션브이의 버버리 불매운동 이런 게 일어나서 SM이 오질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SM 측은 욕을 먹으면서 꾸역꾸역 활동을 강행합니다. 왜일까요? 돈이 되니까요. 웨이션브이의 저번 앨범 초동이 2만 장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오지게 빨면서 활동하고 공산당 선서하고 버버리 불매하고 이 난리를 치니까 초동이 몇만 장 나왔게요? 12만 장이 나왔습니다. 6배가 뻥튀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활동 절대 못 내려놓죠. 얼마나 좋겠어.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애들이라 한국인 넣어두고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냥 중국에다가 냅다 던져주면 지네들끼리 공산당 찬양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초동이 6배가 뛰는데 중국 활동이며 행사며 얼마나 돈을 잘 벌어오겠어요. 욕먹어도 진행하는 거죠. 뿅.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갓세븐의 잭슨 같은 경우는 신세계 면세점 모델이었거든요. 신세계 면세점 모델 일을 하고 있으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브랜드인데. 그런데 이번에 나이키 아디다스 불매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중국인으로서 중국이 인권 탄압을 한다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는 걸 참을 수 없다 하면서 글을 써요. 그럼 신세계 입장에서 뭐야? 그냥 중국인 모델 하나 썼다가 이미지 독박 맞은 겁니다.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엑소레이는 원래 삼성전자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모호하게 한 행위로 중국 동포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렸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심히 유감이다. 라면서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요. 중국에 뭔 일만 있으면 중국인으로서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날립니다. 제가 말했죠. 중국인들은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계약이라는 건 서로 간에 법적으로 묶여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한국 기업에 들어와 있으면 중국에 일이 터져서 좀 불편하더라도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되 겉으론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일을 해야죠. 그런데 계약, 그거 내 기분 나쁘니까 해지하면 되지. 위약금 물어줄게 어쩌라고 내 기분이 나쁘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위약금 그거 받는 것보다 저렇게 기업 이미지 긁어놓고 나가는 게 기업 입장에선 훨씬 손해인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한 기업과 일방적 계약 해지를 했다 라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걸로 다시 위약금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고 참 저질스럽습니다. 뿅. 심지어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나이키에서 이번에 신상 신발이 나왔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판매 개시 1초 만에 30만 개가 넘게 팔리면서 초대박을 쳤어요. 뭐 폰 불매인가? 이럴 거면 불매운동 하는 이유가 뭔데 1초 만에 30만 개가 팔리는 게 불매운동인가요? 그냥 지들 화난다고 아 몰랑 불매했다가 신상이 나온다는데 하면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다 사죠. 여튼 이번에 중국 돈 받고 중국 PPL 받고 드라마 만들면 아주 주옥된다 라는 걸 방송가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PPL 주는 거 말고 한국이 중국에 광고 주는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빈번하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